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, 여러분. 안녕. 어머니, 저 오늘은 혼술. 네. 오늘 너무 날씨가 꿉꿉하고 쓸쓸해서 육회랑 카스부병 참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선짓국. 와, 육회 봐. 육회 색깔 봐. 육회. 잘 봐. 이렇게 해서. 근데 여러분,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걸까? 귀엽고 착하고 매력이. 아! 근데 나 엊그저께 편의점 갔는데 그 사모님이 나보고 19살인 줄 알았대. 벗는 눈은 있어가지고. 제가 잘생겨서 주신 거지. 야, 내가 요즘 솔직히 혼술하는 이유가 있어. 내가 혼술하게 된 이유는 좀 많이 힘들어. 아프리카 TV랑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랑 너무 틀려. 나는 아프리카 TV가 플랫폼이 나한테 진짜 맞거든? 근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댓글에다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씩 다 맞춰줘야 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. 내가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해드리고 싶은데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상을 어떻게 해서든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. 솔직히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이 좀 실망해 할 수 있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요새 많이 더 정이 가. 그 댓글 하나하나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그 댓글 무시하고 내 스타일대로 영상 올린다고 해도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하겠지.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신경 써서 내 팬으로 만들고 싶어.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요를 누르겠지. 근데 그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도 내 팬으로 만들고 싶고. 사실 이 아프리카 TV를 내가 오래 했지만 유튜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. 근데 내가 맞춰가야 될 것 같아. 유튜브는 유튜브대로. 나는 유튜브를 더 넓히고 싶어. 기존에 있던 시청자들이 아니라 나를 아예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내 팬으로 만들고 싶어. 난 그렇게 할 거야. 왜? 이때까지 아프리카 TV도 4년 넘게 잘해왔으니까 내 스타일대로. 그렇지만 유튜브는 내 스타일대로 하긴 하되 그래도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줘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물론 BJ라는 게 야, 너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돈 번다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힘들거든.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편한 게 아니야 사실. 그래서 술 먹고 할 때는 안주를 많이 안 먹는 것도 그거고. 그리고 난 유튜브가 너무 좋고 아프리카 TV도 물론 고향이니까 좋아. 근데 이번 연도 안에는 꼭 구독자가 많아져서 내 돈을 다 써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. 편집도 더 재밌게 하고 싶고. 내가 유튜브 잠 안 자고 댓글 하나하나 다 봐, 진짜. 형 좋아요, 형 사랑해요, 오빠 좋아요, 그런 것들 하트 내가 다 눌러주거든. 보면서 댓글은 안 남겨. 왜 댓글은 안 남기냐면 댓글을 한 명 달아주면 여러 사람들 다 싹 다 달아줘야 되는 게 공평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달아줄 수가 없어. 달아주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 왜 저한테 댓글 안 달아줘요? 막 이런 말 나올까봐.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은 댓글을 쓰잖아. 그럼 내가 읽잖아. 읽으니까 보면서 아 그래요? 이러면 되는데 유튜브는 댓글이 남기니까 미안해 많이. 먹방 보시는 분들 아 먹어. 내 사랑 우리 팬분들. 난 우리 팬들을 엄청 사랑해 진짜로. 항상 고마워. 먹어 이거 다 먹어. 내가 다 줄게. 내가 님들 위해서 내가 뭘 못해. 응?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나한테 별풍선 좀 쏴.